feel comfortable. Girl group of all time. And as a treat. 블랙핑크 제니가 틱톡 계정을 만든 후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자 해외 의류 브랜드부터 해외 축구팀까지 공식 SNS 계정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블랙핑크 제니가 틱톡 계정을 개설한 이후 처음으로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틱톡 영상 설명에 제니는 하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지으며 한껏 매력을 어필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니는 머리를 질끈 묶은 포니테일 스타일로 본격적으로 얼굴 자랑에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니는 영상 BGM으로 자신의 첫 솔로곡인 솔로를 사용했습니다. 틱톡에 올리는 첫 영상인 만큼 자신의 첫 솔로곡으로 처음이란 것을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이후 현재 2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상의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는 만큼 누리꾼들은 영상 속 제니가 입은 옷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니는 아디다스 함부르크 2014, 2015 어웨이 유니폼을 활용한 코너아이브스의 제품을 착용했는데요. 이로 인해 축구팬들의 시선도 사로잡고 있죠. 제니가 입은 해당 옷의 브랜드는 재고로 남은 원단과 재활용 빈티지 의류의 디테일을 추가해 스트릿 무드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브랜드의 옷은 뉴진스 하니와 다니엘도 슈퍼샤이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했죠. 제니의 틱톡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제품이 매진되어 해당 브랜드 측은 SNS를 통해 재입고한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함부르크 축구팀은 공식 SNS 계정에 제니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죠. 함부르크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2010년부터 3년간 뛰었던 팀이기도 하죠. 한편 블랙핑크 멤버들은 점차 개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솔로 활동에 나섰던 제니와 지수에 이어 리사와 로제도 솔로 활동을 구체화하면서 멤버 전원이 개별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